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로운 행복의 정의. 행복이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 20년간의 행복 연구 결과와 삶에서 마주친 행복의 순간들을 가벼운 진담으로, 때로는 진지한 농담으로 펼쳐내다. 행복이 세상의 권력이 되었다. 개인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목표로 격상되었다. 무엇이든 권력이 되면 겁이 나는 법. 그러나 행복은 겁을 먹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다.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운동장은 이제 반대로 기울고 있다.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인 척 연기할 이유가 사라졌다. 그동안은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요 하면서 미안함과 죄의식을 느끼며 모임에서 빠졌다면 이제는 외향적인 사람이 제가 좀 외향적이라서요 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제 해명은 그들의 몫이 되었다. 행복할 때는 농담이 절로 나온다. 좋은 기분이 유희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뜬금없이 아재 개그 한다고 아빠를 혼낼 일은 아니다. 그의 삶이 괜찮다는 신호이니 안심하게. 여행의 마지막 날이 좋지 않으면 그때의 경험들은 빛을 잃고 만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속기간 무시 현상이라고 부른다. 3차, 4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는 그래서 별로다. 조금 아쉬울 때, 딱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과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나는 보통주의자로 살고 싶다. 평범해서 더욱 소중한 보통의 행복에 대하여. 평범해서 더욱 소중한 아주 보통의 행복을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